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매트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올릭스요. 올릭스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이요? 예, 예. 19,210원에 20%요. 예, 최근에 사신 게 아니라 따라가신 거죠, 이거? 예, 한 달 됐어요. 예. 수익권에서도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이 종목? 예? 수익권. 아니요, 내가. 아니요, 아니요. 예. 사고 나서부터 계속 빠졌어요. 예, 그래요? 이 회사가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플랫폼 치료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움직였거든요. 이 테마를 붙여가지고 움직인 종목인데 이런 종목을 우리가 하기에는 시청자님 하시기에는 되게 안 좋아요. 이걸 수익 잠깐 나시지 않았었어요? 아니 사고 나서부터 계속 빠졌어요. 아, 사고 나서? 그럼 누구 이거 왜 샀어요? 누가 사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예, 누가 사라고 했어요. 누가 사라고 했어요? 누가? 누가 친구가 사라고 했어요? 아니면 누가 사라고 했어요? 누가 사라고 했어요? 어. 샀어요? 예. 아, 근데 어떻게 밀려요? 많이 밀렸죠? 예, 사라고. 한 사람이 미워요? 안 미워요? 이거 예? 사라고 했던 사람이 미워요? 안 미워요? 미우세요? 아니, 사라고 했다고 해서 다 사는 거는 아니죠. 뭐, 내 탓이죠. 뭐. 아, 그래요. 맞아요. 원래 내 탓이에요. 어 맞아요. 내 탓이다. 예, 이런 종목들은 예. 우리가 이제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실적도 없고 이렇게 뭐 예.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재 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미래 가치라고 해요. 근데 이 지금 예. 현재 봤을 때 이 내재 가치가 앞으로 클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냐 없냐, 그다음에 업황이 어떻게 될 거냐, 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열어지고 올릭스 같은 거는. 디지털 치료라고 했어 많이 움직였어요. 뭐 왜 그때 이제 9월달에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묻지마 그 사건들 때문에 이런 디지털 치료 관련주들을 많이 움직였던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마로 급등했었죠. 이제 급등하다 보면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이 모멘텀이 시장에 반영할 거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단기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왔다가 강하게 꺾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팔 거냐. 이거 손절을 해야 되는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손절 라인은 지났어요. 근데 이렇게 빠졌을 때 이 종목이 지금 이 종목의 문제인 거냐 아니면 시장의 문제냐라고 했을 때 금요일에 5% 정도 빠졌잖아요. 예. 맞잖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이 16,000원에서 지키고 있다가 밀렸잖아요. 이건 시장 영향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반등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반값까지 들어와요. 19,000원까지. 그때 들어오면 자르고 나오시면 돼요. 더 사면 안 돼요. 더 사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더 사면 더 밀려요. 네.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반등 들어올 때 잘 빠져나온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좀 더 밀릴 수는 있거든요. 더 사지 마시고요. 반등은 19,000원까지 들어올 거예요. 이런 건 기술적 반등이래요. 시장이 안정화되면 그 라인까지 들어와요. 거기서 팔면 돼요. 알겠죠? 더 사면 안 돼요.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